떴다떴다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 항공기입니다. 친환경 바람을 타고 항공업계에서도 전기 항공기 개발이 한창인데요. 전기 항공기의 역사, 그리고 개발 현황,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변비행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뭐 친환경, 뭐 탄소 제로, 탄소 중립 뭐 이런 게 너무나도 요즘에는 대표적인 산업계 트렌드이기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도 당연히 이런 친환경 바람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에서도 전기 항공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기존에도 있다가 요즘에는 뭐 들끓고 있어요. 전기 비행기가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비행기가 언제 처음 이 개념이 개발되고 실제로 이게 뭔가 우리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었던 것 같습니까? 18년. 저 욕한 거예요? 1884년에 프랑스 공학자 레나드와 크랩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라프랑스라는 비행기에다가 이제 전기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사용한 것이 이제 최초의 기록으로 인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최초의 기록이냐면 전기차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 모터를 돌려서 모터가 이렇게 가게끔 차를 만드는 건데,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모터를 구동시켰고 난 게 1884년에. 그런데 그럼 그때부터 왜 전기 비행기가 개발이 안 되냐? 소위 돈이 안 되고 그걸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이런 내연기관 엔진을 가진 차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런 항공기들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은 1884년에 처음 했지만 전기 모터, 뭐 전기 구동 배터리, 전기 항공기 자체가 아예 그냥 몇십 년 동안 없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57년쯤 돼서야 다시 한번 영국에서 이제 야, 뭐 자석 모터랑 은이온 배터리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한번 항공기에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1950년도에 다시 한번 이 전기 배터리의 시조격인 아저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950년, 6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전기 항공기라 불릴 수 있는 이제 물체들이 개발이 되는데, 이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아예 정부 차원의 연구 개발 과제로 태양광 추진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해서 비행기를 한번 날려보자 라는 이런 연구에 개발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라 글라이더에 태양열을 받아서 모터를 돌릴 수 있는 그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제 1970년대에 비로소 다시 한번 전기 항공기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드라마틱한 이제 발전이 일어난 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게 개발이 되고 그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태양광을 이용한 뭐 전지나 등등등은 너무 사실 힘이 부족해.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뭐 수명도 오래 가고 뭔가 이제 파워풀한 힘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힘이 좋아지니까 쉽게 말해서 오래 날고 멀리 날고 많이 태우고 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항공기 크기와 무게도 점점 늘어나는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입니다. 그 199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비행기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2009년, 뭐 2010년쯤 되면 아예 알프스 산맥을 넘어버려요.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점점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기 항공기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개발이 되고 실험은 했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몇 개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2003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안타레스 22라는 항공기입니다. 이것은 글라이더 방식의 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비행기였는데, 이 고도가 거의 한 3,000m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최초로 감항 인증을 받은 전기 추진 방식 항공기입니다. 감항 인증이라는 말은 우리 변비행 구독자님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어. 오케이. 인정. 너 인정. 이거야.
2005년에 미국에는 무인 전기 비행기를 통해서 48시간 동안 비행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고, 2006년에는 일본 대학생들이 건전지, AA 건전지 160개를 이렇게 모아 만들어서 비행기를 띄웠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그때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전기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어떤 이 항공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다, 이런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2009년에 솔라 임펄스라는 또 전기 항공기가 선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무인 비행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24시간 동안 유인, 사람이 탄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비행을 한 기록을 가진 항공기도 선보여지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항공기 제작사,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죠.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도 이 프로젝트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기 구동으로 나는 전기 항공기를 만들었고, 에어버스는 이 대표적인 게 이펜 프로젝트라는 거를 가동을 해요. 작년인가에 이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어요. 이게 중단이 된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투자가 중단돼가지고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펜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 했던 말은, 우리는 원래 이거를 상업용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실증용,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어떤 엔진, 어떤 연료를 쓰고 어떤 모터를 쓰고 해야 되는지를 너무 많이 배웠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된다고 해도 정말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기차와 함께 발전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랑 전기비행기의 어떤 구동 원리는 똑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발전할수록 그 기술이 이제 항공계도 접목이 되면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해온 건데, 이 전기자동차와 전기항공기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하면 땅이랑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일단 자동차랑 비행기 크기를 보시면 뭐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죠. 항공기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전기차도 처음에는 1인승, 2인승으로 나왔다가 이제야 이제 뭐 SUV 전기차도 나오고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연기가 화석연료보다 약했다 보니까 이거를 힘을 키울 시간이 필요해, 기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항공기예요. 항공기를 과연 얼마만큼 무게까지 날릴 거냐. 사람이 타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안전한 탑승객 수는 뭐 5명 내외입니다. 100명까지도 태울 수 있는 비행기가 연구 개발은 되고 있지만 실증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전기 항공기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자 한계인 거예요. 현재 한계.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전기 비행기에 대해서 정부 인증도 당연히 필요하고, 기술 인증도 필요하고, 기술 표준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다 갖춰놔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건전지 막 한 몇만 개 해서 비행기 날릴 수 있다고 쳐. 그럼 건전지가 무게가 뭐 없나? 건전지 몇만 개 하면 그 얼마나 무거워져, 비행기가. 날개야 하겠나?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나오는 말들이 또 있어요. 이제 단순히 전기 배터리 갖다가만 안 해도 된다.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연소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뭔가 좀 친환경적이지만 전기랑은 또 다른 폭발력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달아야 된다라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게 많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한 비행기는 더 멀리, 더 많이 태우고 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뭐냐면, 저속일 때는 이제 전기 모터로 가다가 고속이나 이럴 때는 엔진 동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비행기도 똑같아. 더 많은 추진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엔진 연료, 엔진을 쓰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전기 모터로만 가는, 그렇게 짬뽕된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돌리려는 동력원이나 동력 어떤 이런 것도 지금 기술 개발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미있는 현상이 2016년에 벌어져요. 2016년에 뭐가 개발이 되냐면 eVTOL 전동 수직 이착륙입니다. 전기 비행기인데 수직 이착륙이 된다는 거야. 모든 항공기 개발 스타트업인 항공기 제작사가 전부 다 이 eVTOL에 매진하고 있어. 기존의 중대형 항공기는 너무 무겁고 이게 지금 잘 될지 안 될지 본인도 지금 계산이 안 쓰는 상황에서 활주로도 필요 없이 위아래로 떠나낼 수 있는데, 경량화 정도는 이제 충분히 날릴 수 있으니까, 작으면서도 위아래로 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쓸 수 있어? 도심에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나 뭐 현대차나 대한항공이나 한화나 이런 데서 도심형 모빌리티 개발을 하려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항공사들이 이제 또 도움이 되려면 대형 화물기에도
전기 항공 화물기가 개발이 되면 좋겠죠. 스웨덴에서는 뭐 19인승 뭐 400km 운항이 가능한 게 뭐 2026년쯤에 운항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고, 2030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승객 몇십 명을 태운 항공기들이 개발이 돼서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많은 연구와 개발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문가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전기 항공기는 200에서 400km 정도의 단거리 비행에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단거리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도시 이동할 때는 굉장히 새로운 모델로서 이 전기 항공기가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우리가 출근할 때는 이제 뭐 택시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비행기 타고 다니는 날도 머지않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단거리는 뭐 이제 전기 갔다가 충분히 되니까 이제 중거리는 이제 퓨어셀이라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갔다가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고, 앞으로 이제 장거리는 전기 항공기보다는 이제 드롭인 뭐 바이오젯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대체 연료입니다. 옥수수나 이런 이제 식물성 뭔가 기름 같은 거 이제 활용한 바이오 연료를 가지고서 대형기를 날리는 것이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바이오 연료 갖다가 장거리 비행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항공 바이오 연료가 친환경성은 좋지만 이게 문제죠. 이 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가격을 뭐 맞추는 뭐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기로 가기 힘들다면 바이오 연료라도 가자. 그래서 이런 항공업계의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조심스러운 좀 전망을 해봅니다. 전기 항공기 제작사나 대표적인 기종은 뭐가 있나요? 뭐 너무 많아요. 미국에만 항공 관련된 전기 항공기 관련된 스타트업이 74개인가 75개라는 보고서도 있고, 그런데 뭔가 가시화가 돼 있고 실제 뭔가 뜰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 몇 개 소개해 주면, 이제 바이 에어로 플레이스라는 곳이 또 있고, 에비에이션 앨리스라는 거 찾아보시면 아마 관심 뭐 재밌는 내용 많이 있을 거고요. 피피스트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피피스트렐 이 만든 이제 일렉트로라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마그니 X의 뭐 세스나 카라벤이라는 이제 비행기들도 되게 멋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길이 정말 많은 분야가 전기 항공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개발만 되고 상용화가 되면 정말 이 모빌리티, 이동에 관한 정말 혁명적인 발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은 어디 갈 때 차 타지만 앞으로는 전기 항공기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의 주제가 전기 비행기는 뭐 재미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항공 모빌리티의 발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마주할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 국내에 있는 UAM 업체 분들을 좀 인터뷰를 좀 변비행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기 항공기나 뭐 항공 모빌리티 뭐 발전 개발 현황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콘텐츠 제공할 수 있는 기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 모빌리티 발전을 응원합니다.